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옥매각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드디어 또 주간 운세 8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제 무토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간목일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간목은요, 이번 주부터 무토에게 영향을 받죠. 바로 편재입니다. 자, 이때 혼자서 문제는 혼자 산다는 거죠. 외롭게 이제 이 무토의 영향권에 들어가서 튼튼해집니다. 드디어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으로 가는 상황이고 이제 부피가 커지는 부분입니다. 각 일간마다 이 과정을 겪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간목도 드디어 결과를 만들어내고 좀 단단해지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어요. 결실을 낼 겁니다. 이번 주간에. 첫 번째 날짜 8월 8일부터 한번 흐름을 살펴보자면요. 우선 개사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인이 정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환경에 간목이 도입니다. 어떤 대가나 또 보상을 바라지 않고 희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양보를 하게 되는 날이 월요일의 상황입니다. 이거 한다고 주말 그 시간을 거의 이렇게 반납을 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냥 팀원들에게 자신의 공을 다 돌린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일단 화요일은 8월 9일인데 갑오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당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이에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서로의 표현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월 10일 수요일은 을미일이 들어왔는데 겁재가 정간에 그리고 미토가 들어왔죠. 지지에. 그래서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고요. 이 목의 에너지가 미토라는 환경지에서 입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수요일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가 거의 정적으로 없는 날이에요. 아주 조용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정말 필요한 말, 진짜 인사만 조금 목례로 가볍게 하시고 거의 대화가 없는 뭐 메신저나 이렇게 인터넷상의 어떤 교류가 생길 수는 있어도 실제로 구두로 하는 주고받는 말이 거의 이제 교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목요일입니다. 11일 병신일 같은 경우는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기존의 일을 그만두게 되고 내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장소와 환경을 떠날 수 있어요.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또 발견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일 정유일은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안목이 놓입니다. 잘했던 일도 잠깐 허둥지둥 막 헤매게 될 수 있고 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날이고요. 아니면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해야지라고 이제 우선순위 계획들만 있는데 그게 실행이 잘 안 돼서 오물쭈물 할 수 있어요. 그날은 계획은 있는데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이 좀 어려운 날. 그 다음 토요일, 8월 13일 무술일 같은 경우는 천간과 지지에 모두 편재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게 되고요. 술토라고 하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이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 재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는 식상구지와 재고지의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되죠. 이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일이나 지위를 내가 그대로 그냥 노력하지 않고 이어받기만 해서 새로운 과정을 빠르게 만들어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냥 이게 뭔가 수작업 같은 거죠. 간의 수공업처럼 반복되는 것을 내가 그냥 단순하게 따라하거나 따라만 해도 일감이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일 수가 있어요. 제사 음식을 같이 이렇게 만드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다 같이 캠핑을 갔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진두지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냥 다 같이 조금씩 분업해서 후다다닥 일을 치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에 14일 마지막 일요일 기해일 같은 경우는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두각을 드러낼 만한 혹은 내가 돋보이게 되는 기회가 자주 들어오고요. 또 메시지나 연락이 평소보다 자주 들어올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일간은 이번 주간에 무토라고 하는 정제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인데요. 역시 발전하고 발달하고 열매를 맺기 위한 안정권에 드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8월 8일 개사일부터 살펴보자면 전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또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신중함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특히 어떤 중요한 구매를 하시게 되거나 또는 거래가 발생이 될 때 을목분들은 특히 좀 더 꼼꼼하게 서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월 9일 갑오일 화요일은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이죠. 을목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제 수요일 을미일은 비견이 천간에 변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고요.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을목은 주변 사람들이 오늘따라 호감을 표시를 하면서 호의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주변인들이 호감을 표시하는 것. 그러니까 인기운이 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목요일은 8월 11일 병신일이 들어왔는데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날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시거나 또는 긍정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금요일은 정유일이죠.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변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원래 해왔던 것들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을 하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말이 들어와서 8월 13일 무술일도 이제 살펴보자면 천간지지에 정제가 들어왔고요.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고 이 술토라고 하는 환경제 특성상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또 되고 또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죠. 그래서 식상고지와 재고지 환경이 같이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요. 생각이 많아지고 차분해지는 날로 보내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날짜 8월 14일 기해일은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다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목돈을 쓸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 컨디션이 다소 떨어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또 오늘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제 병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은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즉 식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이 이번 주간인데요. 일주일 동안 병화분들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는 상황으로 아마 이어지실 거예요. 첫 번째 날 8월 8일 월요일 개사일 같은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면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변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날이고요. 또 칭찬을 듣게 되거나 혹은 기분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갑오일 같은 경우에는 편인이 현관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대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인데요. 주변에서의 시선이나 또는 부담이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계획을 밀어붙이게 되고 또 실수가 상당히 적은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은 추진력이 강해지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8월 10일 을미일은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들어와서 지지에 퇴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목의 에너지, 즉 인성에 해당하는 이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유리한 입장을 얻게 되실 텐데 선물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목요일 8월 11일은 병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이 병화가 놓이게 됩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걷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은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이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서두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내일 하셔도 되고 다음 주에 하셔도 되는데 은행 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아직 한 달이나 남아있는 어떤 만료되는 금융 관련된 일이 있다거나 관공서에 어떤 납부를 하셔야 되는 일이 있다거나 뭔가 이제 문의를 하러 가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 조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근데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조급해지고 힘들어질 수가 있는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찾으러 다니고 초조하고 서두르게 되고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입니다. 8월 12일 정요일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의 변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이날은 이제 주변 사람들과 일시적으로 이제 교류가 단절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장애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외에 이제 휴가를 갔거나 미리 이제 얘기를 안 해준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냥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연락이 되시겠지만 어쨌든 금요일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토요일 8월 13일 무술일입니다. 천간지지에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 임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이날은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고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같이 입고가 되는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되는 날이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병화일간 분들은 이날 일부러 뭔가를 이제 하시는 게 좋아요. 활동이 없으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계시면요. 그냥 꿀꿀하고 우울하고 의욕이 없고 식욕도 떨어지고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활동을 좀 하시는 게 좋다. 이제 일요일이죠. 마지막. 기해일 8월 14일 보겠습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죠. 기존의 관심 자체를 내려놓고 다른 일에 눈을 돌리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병화일간의 또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정화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은 이번 주간에 무토라고 하는 상관에게 일주일 동안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우선 조심하셔야 되는 주간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읽어놨던 것들을 어떤 정말 그
납득하기 좀 어려운 일 때문에 다시 하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원위치가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관계 자체도 열심히 노력해서 신뢰를 회복해놨던 관계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뢰를 이룰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럼 첫 번째 날짜 월요일 8월 8일 계사일 같은 경우에는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업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굳이 정화일간 분들이 나서서 할 필요 없는 일이 정화일간에게 넘어와요. 그래서 이득이 없는 일에 말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요일날 갑오일은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약속이나 거래를 통해서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윤 이득이 생기는 날입니다. 수요일 을미일도 볼까요?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죠. 그래서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고요.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마감하기로 했던 일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신뢰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목요일 8월 11일은 겁재가 병신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이제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목욕지는요, 이제 씻겨준다는 뜻이거든요. 글자 그대로. 그래서 불안정한 날짜예요. 이게 일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고지고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뭔가를 숨기게 되는 것을 알게 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나랑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독립을 해서 빠져나간다거나 아니면 부서이동 같은 걸 통해서 나랑 하는 일이 달라져서 떠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 금요일 8월 12일 정유일은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우선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내가 움직여서 바빠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만남이 이날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주말 8월 13일 무술일이 이제 들어와서 천간지지에 모두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의 정화가 놓이게 되고요.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고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법 좀 자랑하고 싶을 만한 긍정적인 소식이 내게 생깁니다. 긍정적인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디 공모전에 출품했는데 이제 곧 뭐가 될 것 같아요. 방송에 이제 나가게 된다거나 주변 분들에게 뽐낼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일요일 8월 14일 기해일은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정화일관 분들께서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한편 또 게을러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일간은 이번 주간에 짧게 역시 비견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금 쌓이거든요. 어떤 쌓임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융화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소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같이 일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과 예전에 겪었던 문제가 반복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의 반복이 생길 수가 있고 적과의 동거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날짜 계사일이 들어오는 월요일을 한번 살펴보자면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걸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인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게 되는 날이고요. 또 빠짐없이 계획대로 실천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8월 9일 화요일은 갑오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재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고
개인적인 기쁨이나 또는 즐거움을 무시당하는 상황을 겪게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 날 8월 10일 수요일 을미일은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미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도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든든한 이제 무토를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분들 덕분에 이 지원군들 덕분에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8월 11일 목요일은 병신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변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적어지고 또 걱정이 많아지는 날이고요. 윗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서는 일이 있습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8월 12일 정요일은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이고요. 일 자체가 늦어지고 또 지연 지체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가 취소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주말이죠. 8월 13일 무술일은 천간지지에 비견이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인데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지만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어서 인성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는 날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 컨디션이 또 마음의 상황들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저조해지는 날입니다. 건강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일요일 마지막 날이죠. 8월 14일 기해일은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변덕이 심해지고요. 아침, 점심, 저녁인가 기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마음도. 또 주변 사람들과 좀 잘 어긋나요. 뜻이. 그래서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기토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는 이제 8월 8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말까지 이어지는데 이 겁재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의미는 주변 사람들의 일에 좀 더 간여를 하게 되고 그 간여한 만큼 본인의 일에 신경을 조금 덜 쓰게 되는 그런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한 책임감이 증폭이 되고 또 그 일에 대한 수습을 함으로써 어떤 그 기반을 좀 닦게 되는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부피의 확장이 이번 주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타인의 일에 좀 더 내가 수습을 하게 된다. 자, 8월 8일 첫 번째 월요일 계사일부터 보자면 편재가 현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개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준비를 해왔던 일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런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게 되는 날입니다. 실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실현 또 추진 이런 것들이 8월 8일에 이제 일어나고요. 8월 9일 화요일은 갑오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화요일은 활동 반경이 기토분들께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있게 행동하게 되는 날이면서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날입니다. 자, 이제 8월 10일 수요일 을미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고요. 미토라고 하는 환경제 특성상 관고지 환경이 됩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적에 아주 민감해질 수 있고 예민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어떤 실수나 실언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기토분들께서는 거기에 이제 사소한 부분에 결과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처음에 이 일을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그러니까 초심을 유지하셔야 되고 해당 태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다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켜보는 눈들이 많은 날입니다. 이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주변에 눈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실수 또 어떤 태도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민해질 수 있다고 했고요. 이제 목요일입니다. 8월 11일 병신일이 들어왔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방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죠. 이렇게 된다면 조심성이 상당히 좀 떨어질 수가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깁니다. 변수가 좀 많이 생깁니다. 자주. 내 계획과 좀 동떨어진 그런 변수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조심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신중하지 못한 날이죠. 그 다음 금요일 8월 12일 정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쉽게 질리게 돼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대에 대한 대상에 대한 부분이 실증이 빨리 나게 되고 금방 다른 대상에게 흥미를 갖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으로 옮겨가게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 토요일 8월 13일 무술일 같은 경우는 천간과 지지에 겁재가 각각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고 그리고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기토에게는 이제 상당히 이 겁재들에게 의지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8월 14일 일요일 기해일 보겠습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이날은 주변 사람들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날이에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또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제 경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경금 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경금이 무토라고 하는 편인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이에요. 우선 안정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안한 주간이 아니라 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정되어 있는 주간입니다. 첫 번째 날짜 월요일 8월 8일 개사일 같은 경우도 장관이 현관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쉬고 있었던 분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또 일적으로도 일반 분들께는 활기가 생기는 하루입니다. 그 다음 화요일 갑오일은요.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기존 방법과는 전혀 다른 그 신선한 시도를 하게 되는 색다른 시도를 하시게 되는 변화가 생기는 하루입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8월 12일 을미일이 들어와 있는데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요.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개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계획에 없었던 지출이 생기는 날이 되겠습니다.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열쇠를 잃어버린다거나 또는 비밀번호를 이제 까먹게 돼가지고
이 상황을 해결해 줄 만한 전문가를 또 요청을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노트북이 고장이 났다거나 아주 중요한 물건이 피치 못하게 고장을 일으켜서 AS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8월 11일 목요일 병신일은요.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록주 환경에 이 경금이 놓입니다. 반드시 꼭 해내고 말겠다는 그 마음이 커지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게 되는 날입니다. 근데 그만큼 결과가 좋아요. 의도도 좋고 결과도 좋아요. 그 다음에 금요일 8월 12일 정요일은요.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개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우선 양보를 어떤 분께 경금이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소한 손해를 막상 보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작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즉 본인은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조금 나에게 자잘한 손해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물론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을 한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양보를 한다거나 조금 본인이 위한다고 해줬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다치거나 조금 과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토요일 8월 13일 무술일이 들어와서 편인이 현관과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퇴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 또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와 인성고지의 환경이 같이 이제 조성이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계획이 없었던, 자꾸 계획이 없었던 일이 들어온다, 그죠? 예, 그게 토요일이고. 그 다음 마지막, 바로 14일, 일요일, 기해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혼자서 처리해야 되는 일이 이날 생길 수가 있는데,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일인데요. 이것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정말 내가 혼자서 막 조사를 하게 되고 혼자서 막 이렇게 해보지도 않은 건데 달려들어서 결국에는 하시게 되는 그러니까 좀 힘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사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어떤 물건의 조립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뭐가 고장이 나서 내가 조금 그 부분을 아니까 전혀 이제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해보지 않은 분야. 조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수리가 될 수도 있겠죠. AS 같은 거.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또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제 신금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간은 이번 주간에 모토라고 하는 정인의 영향을 일주일 동안 받게 됩니다. 물론 월운도 바뀐 상태인데 신금 입장에서 이 모토에게 든든하게 나의 능력은 떨어지지만 일단 도와주는 흐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도움을 받게 돼요. 그만큼 자신의 입지는 좀 줄어들게 되죠. 첫 번째 날짜 8월 8일 월요일은 개사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해왔던 일들을 잠깐 멈출 수밖에 없는 변수가 생겨서 당황해야 할 수 있어요. 특히 이날은 지역에 따라서 또 운에 따라서 사고수에 노출되는 신금일관 분들이 제법 될 것 같습니다. 접촉사고라든가 현재 있는 곳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8월 9일 화요일은 갑오일이 들어와 있는데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변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병지 환경에 신금이 이제 놓이고 활동을 방해받을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과거를 한번 찬찬히 뜯어보고 되돌아봐야 될 일이 생깁니다. 과거로부터의 그런 데이터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8월 10일 을미일은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변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고 미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모고의 에너지인 재성의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실수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이날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신금일관분들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8월 11일 병신일이 들어와서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게 되는 날인데 신금일관 분들만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다음 금요일, 정유일은 변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이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는데요. 평상시에 자주 부딪혔던 사람, 좀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무서운 상사 아니면 좀 이제 안 부딪혔으면 하는 사람들 있죠. 불편한 사람들 분명히 직장에 이제 한두 분씩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거나 일적으로 아니면 크게 칭찬들을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늘 혼나고 감정적으로 나를 깎아내리고 그런 사람인데 이날만큼은 나에게 칭찬을 해주더라. 그것이 겉으로 그냥 거짓이던 아니면 정말 마음을 고쳐먹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던 그런 칭찬이나 인정을 받을 만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요일 이제 8월 13일 무술일이 들어왔는데 정인이 정관과 지지에 이렇게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됩니다. 술토라고 하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고 또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돼서 인성고지와 관고지의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되죠. 그렇다면 토요일은 도와주려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섰는데 오히려 결과가 꼬여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죠. 기해일, 일요일 8월 14일을 보자면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 이제 들어오는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일주일 동안의 상황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또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제 임수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은 이번 주간에 8월 8일부터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편관이고요. 아주 바빠지는 주간입니다.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휴가 없이 지금 생활 전선에서 아주 열심히 매진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개사일 같은 경우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또 변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인맥이 생기는 날인데 기존 친구들과 멀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별과 새로운 만남이 교차하는 하루라고 볼 수 있고요. 화요일은 8월 9일 갑오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마무리가 이날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잘해왔던 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게 된다거나 또는 어떤 다른 핑계를 대고 보류, 미루게 되시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이죠. 8월 10일 을미일도 보자면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이 임수가 놓입니다.
미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도 이렇게 조성이 되죠. 여유가 생깁니다. 평상시 다른 날보다는 여유가 좀 더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높아지는, 즉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그런 날이에요. 이제 목요일 8월 11일은 병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재가 현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연락 빈도가 높아지는 날이고요. 그리고 일적인 기회라던가 또 어떤 일적인 제안 자체가 늘어나게 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은 12일, 이제 정유일이 들어왔죠. 그래서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회식 자리에 가시게 된다거나 또는 어떤 식사, 데이트 이런 모임에 가시게 될, 참석하게 될 날이 바로 이날 금요일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어디 이제 장거리 놀러 가신다거나 또 유흥, 오락 같은 그런 행사에, 이벤트에 노출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날입니다. 유흥, 이벤트, 어떤 데이트, 아무래도 금요일이다 보니까요. 또 이제 정유의 유가 현금 그 자체를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회식이나 먹거리에 이제 세팅된, 먹거리 자체가 세팅된 그런 장소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죠. 한껏 먹고 마시고 그런 날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토요일은 13일 무술일이 들어왔습니다. 천간과 지지에 편관이 들어왔고요. 자, 이렇게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관의 관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같이 또 입고 환경을 만들어내죠. 표현이 강해지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무술일은 말이 조금 강하게 나갈 수가 있고 상대방에게 또 자신감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게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되고 당신은 안 돼요. 이런 표현이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이중적인 잣대로 상대방에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그런 부분들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반감을 일으키게 될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강하게 상대방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마지막 8월 14일 일요일 기해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 현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벌럭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일에 용감하게 내가 뛰어들고 또 도전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모험, 어떤 큰 도전 이런 것들을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처리하실 거예요. 한 번도 이제 제대로 된 음식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날 식구들의 김밥을 내가 한번 싸본다거나 아니면 운전을 이제 계속 어떤 장롱면허 상태였는데 처음으로 이제 도로주행을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수일간 일주일 동안의 상황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또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마지막 개수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일주일 동안 받게 되는데요. 이미 월우는 바뀌었고 이 정관에게 영향을 받는 개수 입장에서는 문제가 오랫동안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 일주일 동안 해결이 되는 흐름이고요. 문제 해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럼입니다. 첫 번째 날짜 8월 8일 월요일은 개사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이에요. 개수일간들에게 의지하고 또 기대려고 하는 사람이 다가오는 날입니다. 그 다음 8월 9일 화요일은 갑오일이 들어와 있고요. 이제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변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기존의 환경을 내가 크게 벗어나게 되는 일이 생겨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는 환경을 포기를 하게 되고 다른 일에 눈을 돌리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8월 10일 수요일은 을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변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데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 환경도 조성이 되죠. 일이 늦어지고 그냥 늦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늦어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없는 늦어짐이에요. 그리고 보류가 되는 거죠. 이제 목요일 병신일도 보겠습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자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금과 관련된 금전의 흐름에 막힘이 생길 수 있는 금전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유일 금요일은 편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내키지 않는 초대에 내가 응해야 될 수 있어요. 다소 좀 무례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술을 못 먹는데 술을 마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내가 가야 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8월 13일 무술일이 들어와 있네요. 천간과 지지에 모두 정관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데 술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관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이렇게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와 관고지의 환경이 둘 다 조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개수일간 분들께서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의 타인에 이 기회를 가로챌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의 이득이 내게 저절로 그냥 넘어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동명이인이 있어요. 어디 대기를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당첨이 되는 상황에서 동명이인의 이득이, 당첨권이 나에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날이죠. 8월 14일 일요일 기해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다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수일관분들이 강하게 발언을 하게 되는 세게 말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또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멤버십 가입 월 1990원인가요? 예,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멤버십을 좀 많이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름에 한 번씩 혹시 이제 한 가지 디테일한 질문 하고 싶으신 분들, 기존에 제게 상담 경험이 없는 분들 위주로 해서 제게 신청을 해주시면 2주일에 짧아도 하나씩 영상으로 무료 풀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새로운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